네, 세대런이 만난 사람들 어느덧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조금 멀리 왔습니다. 여기가 대전인데요. 대전에서 저희가 공부방은 처음이에요. 공부방 운영하고 계시는 또 정말 아름다우신 저희 빅토리아 선생님 모시고 세대런 사용 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원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희는 이제 개인 커리큘럼에 맞춰서 초등부터 중등까지 하는데 이제 고등까지 진도를 다 이제 빼주는 기초부터 탄탄히 하는 개인 맞춤 커리큘럼으로 운영하고 있는 네. 네, 소규모 공부방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개인 맞춤으로 하는 학원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다니는 학원들 중에서. 왜냐면 다 지금 학원이니까 반 단위로 이동했었는데 개인별로 하는 학원도 공부방이 또 많지 않아서가지고 대전까지 왔습니다. 또는 세드론을 혹시 선생님 어떻게 처음에 사용하시게 된 건지 얘기를 아, 한번 좀 해볼까요? 이제 세듀를 제가 옛날에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할때 원래 학원에 계셨어요? 한 번은 네, 이제 여러 학원들을 좀 돌아봤는데 저도 그러시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원장님께서 이제 너가 커리큘럼을 하나 짜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문법 커리큘럼을 이제 자유로 짜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커리큘럼을 짜고 그거에 맞는 근데 문제집은 없었는데 어쩌다가 천일문을 봤는데 저랑 이 커리큘럼 진행 상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거 보고 싶으셨어요? 천일문 그때 아마 그냥 진짜 기본? 이게 기본 교재였는데 확실히 몇년 전이어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약간 뭐 약간 통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 학습적으로 통한다. 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지? 이렇게 하면서 물론 뭐 그분들이 먼저 존재했고 너무 더큰 거지만 이제 그렇죠. 너무 반가워서 네. 그때부터 이제 세듀를 거의 이제 굉장히 광팬으로 시작을 하면서 아, 지금 감사합니다. 예, 또 거의 누군가 보면 좀 의심할 정도로 수상할 정도로. 예, 너무 세듀만 지금 사실 쓰고 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듀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데 저는 세듀런을 왜 쓰냐면 문법을 진행을 할때 보통 쭉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 네. 개인 맞춤이다 보니까 이 학생이 여기에 더디다 이러면 이제 그 부분을 확실히 이제 짚고 넘어가서 원래도 그 복습 자료를 많이 네, 주셨잖아요. 맞아요. 세듀 출판사 자체가. 근데 그거를 이제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한글 파일이고 그쵸. 이래서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고 네, 네, 그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제 주시는 거면 감사하죠. 근데 이제 네. 그런 자료들을 이제 세듀런이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고 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좋다. 네. 그러고 이제 저는 좀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전문성을 주는 어떤 그런 통계 자료 같은 걸 주기가 어려운데 네. 이제 그런 것도 뭔가 좀 그럴듯하게 좀 주고 하는 게 있어서 네. 원래 온라인 프로그램을 딱히 안 쓰거든요. 아예 안 쓰셨어요? 예, 네, 그냥 뭐 이그젬 뷰 이런 것만 아, 네네네. 썼었는데 그런 걸로 이제 써도 되겠다 해서 예. 시작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세드런을 이용한 학원들은 많이 갔는데 공부방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공부방에서만이 갖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공부방이기 때문에 크지 않고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세드런이 좀더잘 쓰인다 하는 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세듀런 어디 쓰시냐고 이제 질문을 같아요. 네. 주셨을 때 살짝 사실 처음에는 아, 많이 쓰나? 사실 그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네. 생각을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쓰고 있었던 게 일단은 단어 시험? 네. 그게 생각보다 좀 번거로운 일이었는데 네. 어쨌거나 다 채점해주고 그전에 제가 종이로 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뽑아주고 막또 채점하고 막 글씨 들어오면 또막 이거 신랑이도 좀 하고 막 이러는 글씨 시간들이 들어오면 네, 예. 그쵸.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시간 확보가 돼서 이제 다른 거에 좀더 시간을 많이 쓸수 있고 네.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기간 때 진짜 덕을 내일 많이 시험이세요? 예. 저희가 빨리 하고 가야겠네요. 아니 아니 아니요. 내일 시험이시면 안 돼요? 아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아, 돼서 네네. 이제 뭐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거를 이제 시험 대비를 할때 그게 진짜 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신 관련 문제는 그러니까 이그잼 프로를 쓰는데 이제 문제가 다 있고 문제집도 다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쵸. 해당 문법은 진짜 많이 풀려보고 오답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쵸.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클릭하면 문제 많이 나오고 맞아요. 네, 채점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굉장히 이제 든든하게 넣어줄 수 있다는 게 혼자 하는 저로서는 이제 네. 에너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혹시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공부방이 늘어나는 추세니까요. 추천의 한마디를 하시면. 아, 네. 아시다시피 예, 가정 내 교육소는 혼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제 조교를 두고 싶지만 둘수 없는 이제 선생님들께
합법적인 조교 선생님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그리고 시험 기간 때 문제를 수집하느라 허덕이시는 분들 밤새지 마시고 네. 편하게 양질의 문제를 얻어줄 수 있고 예, 채점도 해주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시라 네.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실제로 이용하시는지 좀 디테일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네. 그래서 저희 또 세드런에서 어휘, 구문, 문법 세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례를 한번 같이 좀 보면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선생님 작업하시는 환경으로 가서 네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애들이 어휘 시험 보는 거죠. 어느 정도 분량으로 주고 계세요 혹시? 어휘는 딱 하루 한 유닛이고요. 아. 근데 이제 시험 유형이 이제 한글 뜻 고르기도 있고 영어 단어 적기도 있고 네 그리고 커트라인 80점으로 있고 네 유형을 네. 많이 보지는 않으시네요? 세 유형 세 네, 유형 보세요? 네, 아 문장 속에 단어 넣기 그거랑 이제 영어 단어 네, 네, 맞아요. 조금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다른데 좀 네.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그 줘요. 연습 시험 TR을 넣어서 주기는 해요. 네, 그래서 연습 충분히 해서 그 커트라인 나온다 하면은 네 예, 치라고. 아, 어휘는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네. 네, 문법도 뭐 사용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또 정규 시간대, 그러니까 내신 때가 아닐 때랑 네. 내신 때랑 좀 다르게 이용하시는 듯하고 네. 들어서 내신이 아닌 기간에는 어떤 식으로 이용을 주로 하시나요? 내신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집 풀고 조금 네. 많이 틀린 유닛은 제가 요거를 네. 이제 다시 한 번 더 풀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풀었고 저랑 같이 오답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이제 체화를 했는가를 확인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다시 풀었고 네. 책으로 뭐. 푼 거 한 번 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 확실히 덜 틀려요 스스로도 좀 좋아하더라고요 네 혹시 어떻게 만드시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TR로 보통 하고요 테스트 수업 때는 애들이 좀 마음 부담스러워서 슬퍼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문법 네 해가지고 그래머 큐 많이 쓰고요 네 자주 구매 목록에 올라와 있는 네. 네 그래서 콤팩 가셔서 뭐 TR 선택하시고 교재 네. 선택하시고 네네네 음악 넣으면 네, 네. 그럼 내신 기간 때는 또 저희가 또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토할 때까지 토할 때까지 너의 토에서 목구멍이 나올 때까지 네. 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피토할 때까지 하죠 그래서 지금 그래머큐가 적혀있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내신 대비용이고요 아 지금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주시는지 이것도 한번 저희 볼 수 있을까요? 아 이거요? 네. 네 이게 진짜 좋습니다 이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집을 삽질할 필요 없이 출제 포인트 문제집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종이의 맛도 있기는 하지만 그쵸? 그래도 저는 이, 네, 지금 오영 씨 가까이 이제 들어가면 그쵸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시는 거 이렇게 선택하셔서 네, 문제 넣어서 그기는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하나씩 보시는 네 이제 하나씩 삭제도 해가면서 이렇게 편집을 요거 제가 요거 전체 미리보기 하실 수도 있고 아 네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범위 좀 아니다 싶거나 좀 어렵거나 쉽거나 한 번 좀 걸러가면서 문제 이제 좀 엄선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네 레벨도 많이 만지시죠 여기 레벨이 정해져 있어서 아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네, 공무원 실전까지는 너무 높고 맞아요 저렇게 하면 너무 많이 어려운 문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레벨을 설정하시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 혹시 아셨나요? 이거 테스트로 만드시면 뽑혀요 아 네 그것도 써요 아 그럼 또 이거 이제 애들 가슴 아프니까 TR로 풀리신 거죠? 네 이거는 가슴 아프지 말라고 이거는 네네네네 네. 좀 가슴 아플 필요가 있는 친구들은 네. 테스트로도 네. 와 열을 해야 저희 똑같은 거를 여러분 테스트로 만드시면 종이도 인쇄하실 수도 있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문도 선생님 간혹 사용을 그러니까 구문을 막 풀로 쓰시진 않지만 네. 가끔 또 사용을 하시는데 그 해석 이런 거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종이로 좀 진행을 많이 하고 네. 순서 배열? 스크램블? 네, 스크램블. 네, 그거는 애들이 아 자꾸 손으로 쓰기 싫어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합의가 잘 돼가지고 아, 네. 네, 터치 몇 번으로 네.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직접 만드시진 않고 그쵸, 보통 마켓 사용하신다고 네. 네. 그래서 마켓도 이용을 잘 하시면 정말 쉽게 되게 많은 자료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보고 따라해봅시다 지금 마켓에 진입을 했죠 네. 네. 어떤 식으로 혹시 가져가시나요? 이거를 저희 나이 리스트에 복사 해가지고 하면은 저의 리스트
포인트에 들어가죠. 이렇게 서류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드시는 게 귀찮으시면 보통 그렇죠. 저희 대표 기지들은 거의 다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마켓으로 가셔서 이렇게 가져다가 바이오로 보유하실 수도 있다는 거 잘 네.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유쾌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많은 원장님들께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앞으로도 정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네. 저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선생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여러분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하면 또 준다 그래. 이것도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저희 잘 왔네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팀장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사랑을 들키는 그러니까요.